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4월 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만우절입니다. 제가 예상가 생활 한 25년 가까이 하면서 만우절 경마를 상당히 많이 겪었는데, 자, 만우절 경마는 그런대로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우절 경마도 만우절 같이 거짓말 같이 줄적중으로 쫙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좀 흘러갔는데요. 1-3착, 2-3착이 무려 7개가 나왔어요. 7개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까지 1번 스카이 모드 놓고 7번 말리부별 복승식만 37배가 나왔는데 그 왔는 줄 알았죠. 1번 7번. 야, 그것도 또 아쉽게 1-3착으로 밀립니다. 자, 아무튼 뭐 1-3착, 2-3착도 실력인데 0.5% 부족한 조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2, 3, 6, 8, 10, 제주 3, 5, 7입니다.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가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잠겨가지고 많은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중에 메인 승부, 3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제주는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내일 토요 경마는 초반전에 대부분이 변마들, 똥말들 그런 편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초반전에 그래도 똥말들 경주에 노릴마필들이 좀 있어서 2경주와 3경주 연장으로 승부 예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2형 3세 앞말인데요.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 자, 이 승부 포인트.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1200이죠. 자, 1번마 열정 아르고입니다. 열정 아르고. 김철호 기수. 자, 1번 게이트에 아무것도 없는 마필인데 선행 기대감이 있다고 그냥 무작정 인기 1위로 달립니다. 자, 이런 똥말들 경주에 어떤 놈 하나 툭 튀어나가면은 그냥 아웃되죠. 물론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믿어 못 믿어입니다. 선행 가야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를 놓고 가는데요. 자, 1번 열정하러고가 아니면, 어떤 놈이겠습니까? 직전 경주 꾸역꾸역 올라왔던 4번마 황우체강. 자, 이 7번마 큐피드 시크도 출발 부딪히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 자,
자, 이것도 기습 선행 갈 수 있는 놈입니다. 자, 8번마 테스메리. 이거만 나올 때마다 인기마 팔렸어요. 계속 꺾어드렸죠. 직전 경주에 문세의까지 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거긴 요번에는 다시 박병은이로 바꿔놨어요. 자, 기대치가 낮아진 거는 분명하지만 직전 경주보다는 상대가 좀 약하다.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열정 아르고 인원보다도 4번 황우최강, 7번 큐피드 시크, 8번 테스메리. 자, 요 정도 안에서 조철에 달러박스 한 놈이 대가리고요. 완짱으로 한방 조집니다. 자, 1번마 열정 아르고가 현장에서 상태가 깔끔하게 좋다면 뭐 이쪽으로 주력 한방 갈 수도 있지만 본 예상에서는 자, 1번 열정 아르고는 받쳐만 놓고 중배당 한 방으로 달러박스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열정 아르고가 아닌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포문을 한번 열겠다 예고를 드리면서요.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이놈은 목이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가갖고 죽겠네요.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기복마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어서, 자, 그놈을 놓고, 백판짜리까지 한 놈, 붙여가면서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처, 3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있죠. 이 4번마. 대응 클래스입니다. 직전 경주 안 팔렸죠. 문정균이. 신영철이가 바닥을 쳐놓고, 문정균이도 바닥 쳐놓고, 뭐 직전 경주도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야, 이번 경주 웬만한 편성 들어갔으면 이거 아리까리한 인기마로 됐을 텐데 편성이 워낙 허접하게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4번마 대응 클래스는 대가리인데 이 후차권에도 만만치 않은 접전입니다. 2번마 캐치우면 3번마 원평축제 거기에 1번 야무진 세강자까지 1번, 2번, 3번. 자, 얘네들이 다 인기마로 팔리는 후차. 대끼리, 준대끼리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번마 대응 클래스는 왔다 그랬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인데, 4번마 대응 클래스에 1번마 야무진 세강자가 직전에 외곽 전개가 좀 불리했었죠.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갔고요. 자, 2번마 캐치우먼이 전전 경주에 추입으로 상착을 되더니 직전 경주에는 조금 서두르니까 없었어요. 그렇거니 편성이 워낙 약해서 다시 날아올 수 있겠고요. 자, 3번마 원평축제가 출발이 주춤거리면서 선행을 못 갔는데, 자, 이번에는 1번 야무진 세강자와 함께 선행 트라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놈이고요. 자, 이 5번마 퀵실버. 이마필이 안 팔리는데요.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자 W 마필입니다. 퀵실버. 승부 의지가 아예 없었던 마필. 5번 마 퀵실버.
자, 이 8번마 ASTR인데요. 요놈이 외곽에서 기습 선행을 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전개도를 요번 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1번 야무진세 강자, 자, 3번 원평축제, 그 다음에 8번 ASTR. 이 세 놈이 선행 경합을 좀 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이 4번마 대응 클래스는 뭐 얘네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직선에서 추입을 한 칼 따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배당으로는 제가 5번 퀵실버 말씀드렸죠. 자, 요 놈은 직전 경주에 한 일이 없다. 경마를 하러 나온 건지 산보를 하러 온 건지. 자, 5번마 퀵실버는 W. 자, 4번마 대응 클래스를 놓고요.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이게 인기 2위, 3위, 4위 갈 거예요. 자, 이 중에 두 마리는 꺾어야죠. 두 마리 꺾고요. 자, 8번마 ASTR까지 이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는 꺾어야죠. 저 5번마 퀵실버는 꼭 안고 가시는 마필이고.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예측권 20장. 자, 만우절. 첫 번째 상한가. 자, 3경주에서 한번 시원하게 쉬실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죠, 육경주. 자, 국산 5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육경주는 대가리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방 고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마 그랜드스타인데요. 2번마 그랜드스타. 최보변이가, 물론 이게 최보변이 자가용인데, 박재우바방에서 최보변이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뭔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초반에 좀 발주가 좀 주춤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요. 오수철이 감량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고 부담 중량 감량 이점으로 한타 부족했던 경주력을 2번 게이트의 오수철이 감량에 꽃자리 선행 선입 다 좋은 2번마 그랜드스타를 놓고. 자, 이 후차권이 이것도 만만치 않죠. 한 6~7마리가 늘어져 있는데요. 자, 2번마 그랜드스타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뭐 오늘 금요경마 아쉽게 1, 3차 한 마필들, 여러분들이 문자 받으신 분들, 음성 들으신 분들 결과 보고 많이 아쉬웠죠. 조철의 마번이 분명히 한 칼 있는 마번들이 많았는데 쇠복이 좀 따르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만우절 경마에서는 금요일 날 아쉬웠던 거 싹 많이 하겠습니다. 2번마 그랜드스타를 놓고 필요없는 놈들 싹 꺾고요. 하나요, 노리는 놈 한 놈. 일단 주력 한 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깔끔하게 적중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테니까 육경주 찍어먹기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와 10경주 후반.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벤츠한테 때려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이번 막킹 아너 출처 공백이 있어서 좀 긴가민가하게 팔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팔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팔경주가 두 번째 메인. 자, 2번 마킹 아너를 놓고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자, 이게 배당판이, 이런 배당판 보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객들이 배당이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10배. 이런 거는 축만 잘 세우면 되죠. 축만. 이런 경주는 축만 잘 세우면 되는데. 자, 2번마 킹 아너 대가리 놓고 때린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뭐 꽃자리에 이것도 기본 능력 앞서 있고 편성 약하게 만났고, 예, 김용근이 빠따로 이거 분명히 선행 지지고 나갈 겁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고, 용근이가 잘 알아서 말몰이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2번 막 킹나노. 자, 이게 백길이가 뭐예요? 4번, 5번, 6번, 그죠? 그중에 이 5번마 벼락, 이거 백길이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자, 일단 우리 조출의 징검다리 예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5번마 벼락 계속 이빠이 조진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인기마 중에서 1순위로 아웃을 시키면 5번마 벼락이다. 자, 2번마 킹아노를 놓고 나머지 마번 중에서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5번마 벼락이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2번마 킹아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압축으로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고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목이 아파갖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도 포인트는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듣기가 싫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과천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80점이고요. 이번 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전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딱 보니까 혼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중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항구라 하는 거는 분명히 기정사실인데,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 이거죠. 자, 이 임다미니가 기승을 했는데, 4번 아스펜테아. 이거 문세영이가 타던 마필이죠, 계속. 송재철이도 타고. 대길이 가죠, 얘가. 뭐 흔들림이 팔리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아마 얘가 대길이 갈 겁니다. 4번 아스펜테아. 기습적으로 선행 독땡으로 한번 뽑아내면 한 바퀴 꽂을 수 있는데, 자, 이 3번마 대물의 정정이 기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51kg에. 자, 대물도 한등빨 하죠. 자, 그러면 3번, 4번. 거기에 8번마 문학킹까지. 이게 선행 경합이 이것도 일어나는 그런 경기예요. 3번, 4번, 8번. 4번이 인기 1위라고 하는데,
안쪽에서 3번이 찌르고 나오고, 외곽에서 8번이 감고 나오고, 자, 4번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아스펜 태양이 분명히 이거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자, 조철의 진검다리 보시는 분들은 자, 식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한 가지 포인트. 4번 마, 아스펜 태양, 인기 1위 가는데, 얘 놓고 가는 경주 아니다. 주력도 아니다. 잘해야 다치고만 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식경주,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중배당으로 한 방. 멋지게 갖다 때릴 테니까요.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20장 상한 깜방. 마무리, 휘날리 한번 잘하고, 일요일 경만 맞을 테니까요. 자,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마지막 경주, 달라박스 승부처.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내일 제주 경마. 오늘 제주 경마도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제주 경마도 한번 멋지게 한번 붙어봐야죠. 3경주, 5경주, 7경주라 그랬죠. 메인 승부는 5경주와 7경주고요. 제주 경마도 한번 밑줄 쫙 긋고 멋진 배당으로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목소리가 아주 답답하니까 죽겠네요. 이게 막 힘있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좀 길길길길 되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4월 1일 토요 경마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3경주. 대부분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한수 위의 능력이죠. 4번 마 결추분. 우리 저 신재주 위원이 아마 추천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뭐 배당판 가면 당연히 인기 1위가 예측이 되지만 김홍건이 부담 중량이 무려 5kg가 부담이 올라가서 60kg인데 자, 이마필은 60kg 달고도 여유롭게 이길 것 같습니다. 기본 능력이 왕창 좋은 마필로 보이고 비록 이전밖에 뛰지는 않았지만 걸음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3경주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4번 마 결초본 부담 중량이 60kg까지 갔지만 뭐 59.5kg도 있고 57.5, 58.5, 57kg 전부 인기마들의 부담 중량은 도끼인 객긴이다. 자, 그래도 한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뭐 긴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맞는 놈이 장땡이고 먹는 놈이 장땡이죠. 4번 마 결초보은. 결초보은 말 이름도 좋은데 4번 결초보은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5경주하고 7경주예요. 먼저 첫 번째 메인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오늘 제주 경마도 찍어먹기 승부가 많은데 제주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선행 한 바퀴 완승이죠. 선행 한 바퀴 완승. 3번 마 리듬 스타.
이게 좀 앞선에 걸리적거리긴 합니다만은 오범마 광명진원의 선행력이 한수위다. 김홍건이 아까도 김홍건이었는데요. 3번 리듬스타가 58.5 과부담 들고 선행으로 조질 일이 없어 보입니다. 5번마 광명진원. 자, 김홍건 기수의 자가용인데 최근 걸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늘었을 때 때려야지 자빠이 때리거나 쇼를 부리다가는 마필 베리죠. 자, 5번마 광명진원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선 전개 필요한 3번마 리듬 스타를 위시를 해가지고 직전 경주에 선행을 못 받고 아쉬움을 남겼던 안덕수 기수의 영원한 강이 있고요. 외곽으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앞선 능력 보여줄 8번마 단디고도 있고 9번마 탐마우에도 빠르죠. 10번마 왕실세상이 상대적으로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은 10번마 왕실세상이다. 자, 결론은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5번 광명진원을 놓고 앞에 가는 놈들한테 한 놈 때릴지 취입으로 올라올 놈한테 때릴지. 자, 이미 마필은 메이드가 돼 있는데요. 마법은 자, 5번마 광명진원 놓고 여러분들께 삼삼한 마본으로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내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좋은 결과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었고요. 두 번째 메인이 마지막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7경주가 제주마 1등급이죠. 1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 자, 진짜 편성을 이렇게 잘 들어왔네요. 3번마 별빛누리죠. 레이팅 120점까지 편성에 잘 빠져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대가리 왔습니다. 그냥 대가리. 다른 마필들 한 수 아래 전력으로 보입니다. 3번마 별빛누리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뭐, 나머지 인기 마필들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마리 영양가 있게 좀 말씀드리는 놈 하나는 전현준이가 기승을 한 기승기수 바뀐 6번마. 유명세. 꼭 안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직전에 송민이가 좀 아쉬운 말머리가 좀 있었는데요. 자, 3번마 별빛 누리 대가리에 뭐 인기 마필들 다 있지만 그 중에 6번마 유명세 우리 진검다리 회원님들께 7경주 두 번째 파이널 메인 승부 3번, 6번의 마번 꼭 안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불안한 인기들 사정없이 꺾고 깔끔한 마번으로 찍어먹기 상한감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목이 좀 아픈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예상평을 좀 했는데요. 뭐 목이 아플 때 아프더라도 내일 또 잘 찍어 먹으면 목이 또 싹 풀리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우절 경마, 만우절의 거짓말 같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뭐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목이 아프고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적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